최근 한 시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라는 엄청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죠. 도덕도 이성도 무너지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상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뉴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나온 사진은 좀 옛날 사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훨씬 네. 더저 살이 안 찌신 상태에서 젊은 모습이. 굉장히 제가 왜소했는데, 네. 뭐, 나이 살이라고 그럴까요? 살이 많이 찌네요. 지금도 빼려고 하는데 잘안 빠져요. 지금 저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전에도 저희들이 그 대화를 나눴지만 약간 양국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갑자기 뭐 여기서 전면적 동맹 관계라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기대도 좀 있죠. 최근에 북한도 다녀오시고. 네네. 저는 역사적인 배경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 친 외조부가 한 20여 년 전에 오셨는데, 거기 글에 보면은 예. 한국이 자기 운명을 결정을 못한다. 외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몰려간다. 너무 안타깝다. 예. 그때는 조선이라고 그랬죠. 조선 반도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또 할아버지가 글을 썼어요. 한국은 홍보가 안돼 있다. 네. 일본이 점령해 가고 있다. 3.1운동 얘기도 나오고, 뭐, 그걸 다 목격을 했거든요, 아, 할아버지가요. 이미 그 120년 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6.25 아. 때 아버지가 또쓴 글에 그 예. 비슷한 거 있습니다. 뭐,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도 이제 이 전쟁이 끝났는데,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사실 제일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세계 시계와 한국의 시계는 항상 다른 시간을,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다른 시간을 가리키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 위대한 민족이 영원히 섬으로 살게 아니라 섬이잖아요, 지금. 예. 38선 때문에. 반도지만 섬입니다. 그렇죠. 북한 이렇게 이제 예, 휴전선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영향을 줄수 있는, 물론 한미 동맹이 튼튼하고, 하지만 앞으로 통일 후에 한국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구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서운 힘. 중국이 그래도 제일 북한한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또 희생도, 뭐, 예. 이제 60년 전 전쟁이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미군도 여기서 희생됐지만 중공군도 거의 100만 명에 가까이 죽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예. 그런데 그 이제 수반이 그 주석께서 오셔가지고 박 대통령의 우리 자신들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박 대통령께서 중국말 유창하게 하죠. 중국 갈때 단순히 그 중국 대통령하고 외교를 한게 아니고 주석하고 외교를 한 게요. 중국 국민들하고 중국말을 함으로써 직접.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말, 제가 뭐 중국말을 잘 모릅니다만은 관시, 뭐 관계. 관계, 예. 관계를 지금 이제 굉장히 발전시켜 나가는데, 물론 미국 쪽에서는 석연치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통일 후에 한국이 어떻게 될 건가? 오늘이 출발하는 날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이다, 그런 굉장히 의미에서. 중요한 날. 나는 조용히 좀 신앙을 갖고 있는데 기독까지 오고 있어요. 좀 정말 만렙이 당당하게 외교적으로 대통령께서 참 오늘 지혜를, 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의 만남. 근데 워낙 그두 분이 또 이제 그당 대표도 아니, 그당 대표 때 한번 만났었죠, 이렇게. 지방에서 오르고 또 우리 그 시진핑 주석께서 그 한국에 왔을 때다 털어버리고 서울에 와서 만나고, 이 그렇죠. 관계가 오래된 관계니까 외교는요,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는데, 중국이야말로 같이 조용하게. 우리는 정편에서 너무 좀 시끄럽게 합니다, 정치를. 또, 뭐 정치도 다 하려고 그러고, 또 최근에 사고 난것 때문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요, 한국이. 근데 이제는 정말 막후에서, 조용한 곳에서 우리나라 지도자, 우리 수반하고 중국의 수반하고 만나서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번영하고 평화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북한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북한에서의, 뭐랄까, 중국에 대한 인식.
좀 뭐, 들으신 거 있습니까? 최근에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 남한이랑 가까워지는 듯한, 그에 대한 약간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2년 전에 이제 요번에 한달 전에 갔다 왔고요. 6주 전에 2년 전에 갔을 때 낮은 선봉으로 갔는데 한번 제가 좀 우리 걱정 많이 한다. 중국한테 너무 많은 권리를 주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했는데 절대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자기네가 그뭐 50년 동안 이제 계약한 것도 있어요. 러시아하고도 했고 중국하고 낮은 선봉 항 일부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전세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그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받고 한건 있지만 절대 뭐 그저 준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자유 그러니까 개방되면서 어떤 아주 보수적인 그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자본주의화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북한 분들이 이렇게 어떤 순진성을 잃었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공산당하고는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우리가 남북 관계를 이해하려면 어렵지만 이것도 오해 소지도 있어요. 내가 무슨 정복되는 것 같은데 큐바하고 북한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전 공산주의를 세계에 지키고 있는 뭐 사회주의를 좋다고 하는 나라가 둘만 남아 있는데 한번 얼마나 이거 힘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90년도 초반에 이제 동북권이 왕창 나가고 자기 어떤 무역 거래 상대도 다 없어지고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버리고 중국은 이제 아주 특이한 공산주의를 하면 사회주의를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한 북한 사람이 한번 돼봐야 돼요. 화면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지금 4시 조금 넘어서 시진핑 주석이 청와대에 도착을 해서 지금 국빈 환영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행히 비가 좀 멎어서 예, 좋네요. 다행이네요. 덥지도 않고. 예. 저게 이제 라이브로 연결이 안 돼, 라이브 화면을 저희들이 지금 가장 빠른 시간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중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랄까요.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딱서 있으면, 뭐랄까. 이렇게 좀 서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좀 당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아,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박 대통령께서 중국을 가셨을 때 대단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유례 없는 정상 그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환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도 싫어하지만, 그 일본의 행동을 우리가 좀 미워하고 있지만, 일본 안에서도 박 대통령이 조용하게 일본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박 대통령을. 그것도 새로운 얘기지만 사실 그렇대요. 일본 국민들이 박 대통령을 참 멋있게 본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국내 문제 여러 가지 사고 처리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금 과소평가할 때가 아니에요. 힘을 불어줘야 되고 야당도 좀 자제해야 돼요. 뭐 따질 건 따지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뭐 무슨 민주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리가 뭐뭐 뭐 새누리당이다 우리가 정말 진보고 무슨 보수고 뭐 좌익이고 우익이고 지금 오늘 같은 근데 나라 외국 나가면 하나가 돼요. 애국자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국제적인 이런 큰 흐름에 물결치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요게 뭐네 저게 뭐네 따지고 싸우고 하는 게 사실은 전라도 말로 너무 그냥 작죠. 환장하는 거예요. 그 소모전을 보면은 왜 저럴까? 저럴 필요가 없는데. 방송도 계속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난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의사인데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좀 해서 우리가 좀 애국심도 갖고 또 얘기하지만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중국말도 하고 통역 없이도 대화 나눌 수 있고.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모님까지,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 사모님까지, 퍼스트 레이디까지 모시고 왔고, 우리 박 대통령은 또 어머님이 일찍 불행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도 해봤고, 그러니까 일당이죠. 둘다
일당이. 그렇죠. 조윤선 예. 장관이 의전을 대행을 하긴 하는데 예, 영부인 없기 때문에. 조 장관 예. 매력 있고 똑똑하지만. 화면이 예, 잠시 끊어졌습니다. 예, 바로 들어온 화면을 저희들이 손을 보지 않고 바로 받아서 넘긴 거기 때문에 예, 약간의 좀 화면 좀 멈춤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비가 오다가 또 비가 그친 것도 예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말씀하셨지만 예. 그리고 바깥에서 행사하는데 오늘 원래 계절대로 한다면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그렇죠. 예. 예. 7월 초인데요, 벌써. 네, 처음부터 첫 화면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네네네. 처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는 화면인 것 같습니다. 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이 4시까지는 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 아마 지금 숙소가 신라 호텔인데 아, 네. 신라 호텔에서 아마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동남아시아 나라들하고 그렇게 해서 가깝게 좀 네. 불편한 관계가 많은데 아마 역시 중국도 한국하고 가까운 것이 예. 지금 일본이 우익 군국주의로 다시 돌아가는데 예. 거기에도 한국 힘이 지금 한국의 어떤 뭐랄까 이해가 필요하고 뭐랄까 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근데 어쨌든 풀긴 풀어야 되는 관계인데 일본 풀기가 어려운 것은 일본이 독일의 빌러브란트처럼 예. 폴란드 방문했을 때 빌러브란트처럼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개표에 가서 그죠? 너무 예. 우리가 잘못했다. 예. 그게 이제 뭐 기독교 용어로는 회개입니다. 네. 공개적인 회개를 해서 또 비 오는 날. 예. 네.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아베를 반대하는 사람. 일본 내 지식인 중에. 그러면요. 예. 그리고 옳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그걸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 관계가 불편하게. 미국에서는 일본을 더, 미국도 이제 우리를 좀 뭐랄까요. 더, 우리는 미국하고 전쟁을 안 했잖아요. 동맹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일본하고 가까운데 친구는 여보소. 우리 아버지 나이 또래도 일본 대동아 전쟁 때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를 했는데요. 근데 그 한국이 더 사실 미국하고 가까운 거죠. 따지고 보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일본이 이런 사실들을 묻혀버리고 양탄자 밑에 쓸어 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없다는 거. 그리고 미국도 한국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 이 일어난 일, 위안부 일, 이게 성노예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는 성노예고. 인권을 정말 너무너무 무시한 거고. 예. 그래서 어떤 팩트, 어떤 진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고노다마를 또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CCTV 회견에서 일본의 고노다마 훼손 시도 아주 유감스럽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적절하게 하는 것 같아요. 냉대하는 예. 게. 냉대하는데 일본 내에서조차 이거는 아마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안 받아들인 사람도 많고 그 세계에는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홍보라고 그럴까요? 좀 알리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북한이 일본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좀 있습니까? 북한 가보셨을 때? 일본하고는 이제 아직도 항일 투쟁을 하고 있다. 라는 게 미국과 전쟁하고 있고 일본과 전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60년 전, 뭐 70년 전으로 돌아가지만 북한 내에서는 매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역설적이죠. 갑자기 그 일본하고 좀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 무슨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근데 그것도 북한이 어떤 숨통을 틀려고 어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도 필요하고 또 저청년이 일본에 많이 이쪽으로
왔지만 돌아왔지만 조청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풀어야 돈이 들어오거든요. 일본.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공대에서 연설했던 드레스덴 선언, 아주 기본적인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아유 그거 안 해, 우리 이런 거 안 해,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흡수 통일이 아니냐? 예,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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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려워해요, 북한 사람들이. 이거는. 근데 그 내용을 봐서는 뭐, 우리가 무슨. 따지고 보면 뭐, 큰 문제가. 군사적으로 뭐 무너뜨리겠다는 것도 예, 아니고, 예. 예. 근데 아주.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아주 조초적인 인프라를. 좋지 않게 받아들였더라고요. 아. 뭔가 지금 중국하고도 관계가 안 풀리고. 예. 그렇다고 예전처럼 미국하고 양자대결, 예전에는 좀 대화를 좀 응해줬는데, 무슨 핵실험하고 그러면 만나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하지.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또, 우리 남한의 어떤 지원을 받았다가, 뭐, 권력 기반 자체가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겠죠. 김정은. 그, 쪽에서는. 거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요번에 발견한 것은요, 뭐, 좋든 나쁘든 자기 나라를 굉장히 사랑해요. 개화기에서도 내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조선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고 100년 전에 이제 선교사들이 쓴 본 거 보면요. 예. 오늘날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모순된 점들이 있고 뭐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러나 그들도 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느끼기에는 늦지만 예. 변하고 있고 그러나 자기의 어떤 자기식의 무슨 뭐 사회주의 그거를 다른 거를 좀 존중해 달라. 그리고 자기 나라를 북한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늘 북한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변해야 돼요. 통일 전에 탈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발 못 붙이는 이유 있습니다. 네. 조선족도 조선족이 뭐예요? 조선 교포들도 예. 한국 땅에 와서 지금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25년 됐죠. 그분들도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코리안 드림을 이루려고 하는데 경쟁이 굉장히 세요, 한국이. 네. 워낙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래요, 사실. 근데 조금 더 포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저쪽의 요구, 저쪽이 변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도 좀 변할 부분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하실 저 준비된 주제가 있었는데 오늘은 한중 정상회담 중심으로 네. 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네, 잘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